잠깐 해줬어. 이제 해볼게요. 아, 괜찮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일을 다니는 팔린진입니다. 저는 사실은 모델이 활동할 때마다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거든요. 그래서 여기 무겁고 근육이 되게 딱딱해요. 그래서 여기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. 어떻게 될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해보도록 하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병원 어떻게 오셨어요? 어떻게 하시고 오셨어요? 전 스트레스 풀리거나 뭐 좀 근육이 풀려있었더라. 그럼 그러죠. 처음 오셨죠? 네, 맞습니다. 이름하고 주소, 주민등록번호 끝까지 다 적어주시고요. 네. 천천히 적어주세요. 네. 어디 불편하셔서 오셨다고 하셨죠? 어깨 양쪽. 네. 양쪽 어깨요. 언제부터 그러신 거예요? 사실은 오랫동안이요. 오랫동안 그러신 거고.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런 거. 특이 체질이나 뭐 크게 입원하셨거나 수술하셨던 경험 없으시죠? 네. 없으시고요. 저희가 체온 체크할게요. 체온 정상이시고요. 대기실에 잠깐만 계시면은 언니가 진료 보시는 거 안내해드릴게요. 안내해 주세요. 이런 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약 냄새 엄청 많이 나요. 좀 두려워요. 의사 선생님은 좀 두려운 거에 좀 고소공포증처럼 그런 게 있어요. 전반적인 아마 장기 아니죠? 그게 뭐지? 재료로. 네, 그런 거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반응이. 네. 해봤어요. 전 정말 여기 안 좋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편이라서 스트레스 다 이 저기 남겨요. 그래서 그것도 해봤고 그 무서워요. 아, 무슨 차이인지 모르지. 외국에서는 뭔가 운이 계속 저랑 이렇게 있도록 그냥 어딘가에 도망가지 않도록 그냥 아니요. 소리 질러요? 네, 전도. 인터넷으로 안내해 드릴게요. 들고 오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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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양쪽 어깨 바뀌셨어요? 예. 양쪽 이렇게 목 어깨 있잖아요. 그 좀 등 쪽에서도 그런 등 쪽으로? 네. 네. 목 아래 등 쪽 가운데로 통증 있으신 거예요? 아니 그 여기만. 고기만? 네. 목은 어떠세요? 목은 쪽은? 좀 아프지 않지만 네. 목이 근육이 너무 딱딱해서 좀 머리도 아프긴 해요. 아 두통까지 있으세요? 그럼 네. 두목 뭉침이 많이 있으신 거네요. 지금처럼 아프신 건 얼마나 되신 것 같아요? 7년? 8년? 7, 8년? 머리 아프면 진통제까지 드시고 그래요? 그 완전 많이 아프면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. 보통은 그냥 참을 수 있는 정도 아프니까. 네. 뒷목이랑 어깨까지 통증이 있으면 두통까지 같이 있는 게 맞거든요. 뒷목이랑 어깨 쪽으로 해서 치료를 해가지고 풀면 두통도 좀 좋아지고 하는데 오늘 추나치를 진행할 건데 추나는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손으로 관절을 이렇게 움직여줘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맞춰주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근육이 굳어지거나 자세가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풀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틀어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손으로 이용해서 힘을 줘가지고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시켜주면은 뭉친 거를 좀 잘 풀어줄 수 있게끔 하고요. 오늘 추나도 할 거고 구황치료도 할 건데 컵 테라피 해가지고 그래요. 커핑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를 뒤로 한번 젖혀보세요. 유연은 하네요. 앞으로 한번 숙여보시고요. 또 빨아야 되시고 돌아오게 한번 해주세요. 반대로 네 바로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. 반대로 주나 다 마치고 치료 끝나면은 좋아지신 거 확인해 드릴게요. 어떻게 엎드려가지고 여기다가 이마를 대고 예 계속 좀 엎드려. 너무 이렇게? 됐죠? 다리 괜찮으세요? 예. 일단 아픈 게 이쪽이잖아요, 그쵸? 네, 맞습니다. 이게 엄청 굳었네요. 그렇죠. 이게 엄청 굳었네요. 잠깐 해줬어요. 맞아보셨어요, 그쵸? 예. 한국에서? 선생님. 살짝 말씀드릴게요. 네. 먼저 해볼게요. 해볼게요. 안 아픈 데부터 한번 찔러볼게요. 아, 괜찮아요. 그냥 이게 많이 뭉쳤는데 니들링이 될수록 풀어져요. 아픈 것 같아요. 어때요? 네, 괜찮아요. 괜찮아요? 네. 찌르는 게 긴장돼서 그렇죠? 네. 좀만 놔도 되는데 너무 맞아파요. 좋아지니까. 맞은데 정기 작업 살짝 할 건데
지금 따갑거나 하진 않죠? 침 맞은 데 전기 걸어가지고 약간 톡톡 튀게끔 뭉친 게 좀 풀어지게. 어때요 지금?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그렇게 나쁘지 않죠? 엄지 긁어봐 좀. 언제 제일 아팠어요? 그때 달랐어요. 처음에는 그쪽은 괜찮았고 목이 완전히 아팠고 그 뒤에 쪽도 좀 생각보다 아팠어요. 완전히 다 뜨거운 것보다 그냥 어디 좀 더 그냥 한의원 어때요? 와봤는데? 제가 러시아 받아본 그거는 좀 다르긴 해요.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것만 하고 그냥 나갔어요. 근데 여기는 뭔가 좀 더 진하게 하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침이 엄청 얇아가지고 예. 맞고 움직일 수도 있는 침이에요. 아까 조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세게 놀려다가 아기 침을 놨어요. 감사합니다. 아, 저 그런 동물이 있잖아요. 바늘이 있는 그런 동물이. 아, 고슴도치? 아. 네. 같이 하나요? 발침 진행하고 부항 진행해 드릴게요. 여기에 이렇게 하나 올려볼게. 괜찮죠? 예. 안 뜨거워. 약하게 잘 붙으려고. 좋아. 됐다. 봐요. 감사합니다. 느낌이 신기해요. 완전히 아픈 줄 알았는데 가끔씩 뭔가 이렇게 하면 여긴 비 들어오지 않잖아요. 그런 이렇게 한 느낌이랑 같아요. 안 아팠어요 이건? 네. 완전 아플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. 뜨거웠어요? 아니요. 그냥 계속 이런 느낌만 들어요. 예쁘죠? 이동하실게요. 추나 배드를 예. 좀 알려드릴게요. 손을 양쪽 이렇게 내려놓고 예. 이제 골반부터 교정을 해서 등이랑 목까지 이렇게 올라갈게요. 좌측 다리가 오른쪽보다 지금 짧은데 다리 길이 자체가 뼈가 짧은 게 아니라 골반이 풀어진 거예요. 그럴 거니까 힘 빼고 다 해볼게요. 예.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 계시면 되고 네 이렇게 이번에는 허리랑 척추 전체 스트레칭 할 거고요. 이렇게 붙을 거니까 후 내쉬면 돼요. 후 떨어지지 않게 후 후 네, 스트레칭 후 후 후 척추 전체를 움직여줘서 목이랑 이쪽에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게. 전공 뭔데요? 디자인 한프예요. 디자인? 네. 후 다시 한번 이제 엎드려 보실게요. 네. 올려놓고 이렇게 할 건데 심하게 꺾지 않으니까 힘을 쭉 빼요. 후후후후 앉는 데가 아프죠, 손? 조금. 조금. 복뼈를 양쪽으로 이완시켜주는 방법이에요. 이렇게 말하면. 번외 치료예요, 이거는. 말할 때는 웃길 것 같아요. 좀 나아요? 네, 그런 것 같아요. 이런 데는 좀 편해요? 아까보다? 그런 것 같아요. 됐어요. 감사합니다. 추나 치료 받았는데 좀 쉬워졌던 것 같아요. 뭔가 결과는 완전 힘이 넘게 해주는 거 아니지만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머리도 그렇게 아프지 않네요.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이 좋아지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 네.